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마법같은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오늘 저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피 투게더가 벌써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대박이다 정말. 사실 그 600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인사를 드려야 될게 시청자 여러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이렇게 또 600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오늘 저 전체가 의상이 오늘 좀 뭐 굉장히 좀 특별하네요. 문희 씨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게 또 보통 옷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빌려주셨는데요. 진짜?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이따가 아 그래서 이따가 저는 오늘 지금 저녁 무시 본 건데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니, 머리 좀 이렇게 하고 다녀요. 등장을 할 때마다 예 너무 어울려요. 원래 얼굴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어울린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은 600회 특집 자 우리 잔치에 딱 어울리는 분들 여러분 나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흥이 필요한 곳에 빠질 수 없는 분들이죠.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계의 대세 남녀들. 이름하여 트로트 투게더 특집. 자,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를 들으면 잠들 때 흥도 깨어나죠. 웃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다 함께 차차차 트로트계의 영원 오빠 서른정아! 외치는 분입니다. 아모로 파티 운명적인 노래를 만나 꽃길만 걷고 있는 트로트의 여왕 김연장. 이번에 같다면 시청률도 수직 상승, 화제성도 수직 상승이죠. 타고난 기운과 재능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트로트 대세입니다. 실검 요정 송가희. 여심을 저격한 분입니다. 트로트계의 BTS를 꿈꾸는 야망꾼 장민호. 민호 씨도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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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서른도 선배님께서 네. 나오셨는데 오늘 의상보다 이 의상이 훨씬 좋은데 이걸 입으시지 왜 이걸 주셨어요? 실제로 서른도 선배님이 입으셨던 예. 의상이죠. 아니 제가 이걸 입으려고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옷이에요. 어떤 옷입니까? 아, 제가 그 30주년 때 네. 그때 콘서트 할 때부터 입던 옷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전현무 후배가 또 입는다고 그러는데 네. 뭔가 의미 있는 옷을 네. 오늘 입혀드려야 되겠다. 아, 이거는 약간 좀 결혼식 예복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아직 결혼 안 했죠? 예, 안, 아직. 예, 아직. 예. 그때 편히 드릴 테니까. 아, 그래요? 진짜 예뻐. 아, 네. 네. 일단은 우리 서른도 선배님은 제가 태어난 해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82년도요? 82년도. 변함이 없으세요? 네,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뭐 버톡스 맞으면 필요합니까? 맞으셨어요? 네, 조금 맞았어요. 좋은 거 맞으셨네. 아, 좋은 거 맞으셨네. 어, 티가 안 나는데요, 예. 사실, 저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수들은 음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에요. 그 요즘 뮤직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아, 예. 이 음악으로 치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뮤직 테라피만 하면 보통 좀 왜 맞으셨어요? 아, 이거 시작부터. 아, 얘기 좀 탄력받아서 하고 계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기술을 빌려줬더만. 근데 요즘에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신 게, 개인 방송에 푹 빠지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른도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혹시 그 요즘에 개인 방송 하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을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애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른도 선생님.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거 봐. 아니,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서른도 씨가 소통을 위해서 너튜브를 시작하셨는데 네네네. 이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몇 명이에요? 제가 숫자는 안 봤어요. 아니, 근데 소통을 하시는데 몇 분인지를 모르세요? 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좋아, 자기만 좋아. 블로그 아니 근데 중요한가요? 예, 아 그런데 이제 선정하지 한번 방송을 계속 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222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 세 자리 쓰면 아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네. 아 그러게. 3일 되셨어. 개인 방송에서 좀 뭘 하시는 겁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방송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최근에 제주도 공연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기상 악화로 비행기도 안 뜨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사실 방에서 비어놓은 것도 찍고 또 공연하기 힘든 이런 것들. 정도 내용은 되게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뉴스에 다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뉴스에 화면이 되게 정제돼서 잘 나오거든요. 좀 많이 들었나요? 그거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트렌드에 민감하시면. 아, 왜냐면 비 오는 정도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 원조 한류 예, 여신입니다. 우리 그 갓연자 씨. 아,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한류의 원조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예. 너무나 비슷한 데가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저도 김연자 TV를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저 개인 방송 홍보하는 모습. 아니 근데 너무너무 애칭도 모르고 몇 명이 신청한지도 모르고 저 똑같은 아니 김연자 TV를 또 김연자 TV를 저는 거의 노래를 라이브 노래를 아니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아침 먹고 왔으면 이 의상 안 맞을 뻔했어.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몸매 관리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줄이고 오히려 타이트해요. 저하고 이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굉장히 탈출하실 것 같아요. 식이요법이나 운동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죠? 실망하실 건데 괜찮아요. 그냥 안 먹어요. 아, 굶어버리는 거예요? 네, 급다이트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콘서트 하는 날은 하루 종일 아예 안 먹어버리고 아예 안 드세요? 네, 안 먹어요. 가서 노래를 하시려면 좀 식사를 하셔야 그게 당일날만 안 먹지 그 전날에 이제 고기를 먹던지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우거든요. 아, 힘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힘이 넘쳐 흘러요. 그래요? 네. 힘이 안 나서 자꾸 많이 떨어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 떨어뜨렸는데, 진짜로 그 당일날은 그 객석 반응이 이런 걸로 힘을 받은 걸로 힘을 받죠. 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이게 사실 그 유지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반가운 분이 또 함께 해주셨죠? 네, 오늘도 반가운 분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생 역전타를 맞은 분이죠. 송가희 씨!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야. 시청률이 고공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해투 나온 게 정말 좀, 예, 좀 신기하시다고요, 가인 씨가. 왜요, 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TV로만 보던 곳을 제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마치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SNS를 막 시작을 하시고 말 그대로 신드롬 아닙니까? SNS 시작이구나. 이게 저 송가인 씨 집도 지금 관광지가 됐다고요? 위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네, 거기가 제 시골집이 예, 예. 무슨 송가인 생가처럼 이야, 이야 이제 나왔네요. 네, 야. 또 그 군에서 출발을 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지금 송가인 마을로 지금 야, 그러니까 하루에 뭐 그 송가인 씨 집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한 뭐 150명 이상이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주말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와. 다가 이제 음료수를 사다 놓고 예.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음료수 이렇게 150분을 다 대접한다고요? 네, 이렇게 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야, 난리요 난리. 요즘에 그 진도 쪽에 명물이 바뀌었다면서요? 원래는 진돗개가 제일 유명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진도 아니에요. 진돗개 이기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겼어요. 아! 뭐야? 야, 이게 진돗개를 이거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진도의 명물인데 송가인 씨가 이걸 바뀌게 지금 만든. 아니 진짜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근데요. 오빠들이 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원래 어떻게 된 오빠들이 이제 이렇게 뜨기 전에는 너는 돈도 안 벌고 뭐 하냐? 맨날 막 뭐라 했는데 지금은 밥 먹었어? 나간다, 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 막 야. 연락도 자주 하고 막. 예. 아, 그 전에는 오빠들이 그렇게 그냥 예, 너만 보면은 너는 뭐 하고 있냐 막 맨날. 아니, 오빠들이 막 전화 그러지 않아요? 내 동생이 송가인이라고 좀 통화 좀 해보라고 막. 영상 통화는 징하게 해요. 아유, 진짜 이게 얼마나 약간 송가인 씨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집안 형님께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송가인 씨가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래. 네? 송 씨 아니에요, 창영조 씨라는 거예요 원래. 네, 저 제가 창영조 씨예요. 그래요? 네. 아, 정말. 본명이 뭐예요, 그럼? 조은심이요. 아, 조은심 씨가 원래 본명이세요. 네. 이게 촌스러워가지고. 아, 좋은데 조은심. 아, 근데 괜찮은데. 네, 조은심 씨. 송가인이라는 예명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좀 세련되게 지어보자 해가지고. 아, 세련되게 좀 해보자. 그래서 직접 지은 거? 네, 그 엄마 또 성을 따가지고 엄마 송 씨예요. 그래서 엄마 성도 송이고 노래 송. 아름다운 맞아, 맞아. 노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름다울 거의 사람인 자 왠지 모르게 송가인 하니까 진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송가인. 네. 아니 오늘 실제로 처음 뵀는데 네. 진짜 너무 예쁘세요. 아니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TV는 제가 화력발이 너무 안 받아가지고 아유 왜이래. 저는 송가인 씨가 요 볼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복덩이야 복덩이. 엄마 닮아서 살이 이렇게 젖살이 아직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되게 네. 좋아 보여요. 네네. 네. 어르신들은 되게 복스럽다. 네. 이렇게
부잣집 만며느리 감각도 아주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아닌데. 그래도 그래. 또 실물로 이제 행사장 같은 데 보시면 네. 실물은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쁜데 TV 어째 뚱뚱하게 넓적하게 나오냐고 막. 아, 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네. 저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 네. 댓글 보면 좀 억울한 게 있다면서요. 예. 댓글이요? 보면은 막 보톡스 맞았다, 막 뭘 넣었다, 막 그러시는데 저 엄마 유전 그대로 닮아가지고 아, 하나도 뭐 한 게 없네. 수술을 안 했어요. 아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어머님한테 진짜 좋은 그 예 이걸 물려받으신 네. 거 아니에요? 저는 성가에서 보면 너무 놀라는 게 예. 기사를 보잖아요. 나쁜 댓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유진석 씨 말고는 처음 봤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맞아요. 다 좋아요 누르고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0인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이거. 그렇죠. 미쳐버리겠어. 네. 전혀 몰라버리겠어. 좀 느끼죠? 이렇게 댓글 너무 좋고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 보세요, 댓글. 이렇게 네. 댓글 막 되게 많이 보는데 악플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없더라니까. 악플도 있는 거 보면은 상처받아요. 상처받는데. 좋은 글이 더 많아서. 아, 그럼요. 그 위안이 되더라고요. 압도적이죠? 예. 네. 제일 예. 기분 좋았던 데 예. 정말 기억나. 노래를 잘한다고. 아, 노래 참 최고네. 네. 뭐, 최고죠, 최고. 그 댓글이. 예. 자, 이제 트로트계 BTS 소개. 아. 장민호 씨! 예! 트로트계 BTS 장민호입니다. 예! 트로트계 BTS. 아, 아까 원래 아이돌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잘 안 됐다가 어떤 그룹이요? 제가 유비스라고요. 유비스? 네, 유비스. 들어본 것 같은데 유비스라고. 같이 메뚜기 탈 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97년도 데뷔. 그러면 딱 저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유비스? 진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아. 근데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딱 걸려요. 예. 근데 여기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아. 거리는 가사네, 가사. 아, 이거는 노래 가사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로트 가사로 괜찮아요. 한 시간. 해피 투게더. 예. 근데 트로트 게이 BTS는 누가 붙여줬나요? 제가 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일도 없어요. 무섭게였어요. 트로트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앞에 트로트계에 뭐를 넣는 거예요. 아, 보통 그렇죠. 네. 뭐 트로트계 비타민이다. 뭐 트로트의 비타민은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아. 각 사람마다 비타민 A, B, C, D, D도 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아, 다 있고. 비타민이 많으시구나. 거기서 좀 진화되면 뭐 제2의 남진, 뭐 제2의 서른도. 아. 이제 요즘엔 아이돌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엑소랑 원오는 누가 써먹었어요. 아, 네. 아, 트로트계 엑소 원오는 있군요. 있어요. 근데 이 BTS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야, 선점하셨구나. 누가 지어주기만을 기다렸다간 내일로 뺏겨버리게 됐겠지.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누가 지어준 척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 트로트계 BTS는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아니, 그러면 트로트계 BTS인데 혹시 서른도 씨께서는 뭐 없습니까? 트로트계에. 나는 뭐 트로트계에. 생각해보니까 모발. 아니 선생님 트로트계 선생님이 가장 미남 아니세요? 트로트계 비주얼. 네. 아 비주얼. 그게 좋네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나는 우리 재능물체가 그냥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앞으로 트로트 대를 이를 신인을 찾으라면 나는 우리 재능물체를 추천합니다. 노래 되게 못하네. 아니 그 노래 진짜 못하네. 얼굴이 네. 4분의 4박자야. 얼굴이 딱 4분의 4박자예요. 이게 벌써 아우라가 네. 거의 트로트야. 아니 그 김연자 씨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트로트계의 뭐 이런 수식어가 혹시 뭐 저는 뭐 트로트의 여왕. 그렇죠, 그렇죠. 여왕. 메드리의 여왕. 뭐 이런 게 많죠. 여왕이 많으시네. 네. 제가 원래 트로트계의 마돈나. 오 좋다. 트로트계의 마돈나. 마돈나. 네. 근데 마돈나하고 저 동갑이에요. 아 진짜요? 네, 훨씬 어려 보이세요. 아, 갑이세요? 네. 마이클 잭슨도 나하고 동갑이고. 마이클 잭슨. 아 맞아. 마이클 잭슨하고 동갑이시지. 마돈나. 있어요. 두 분 다 있어요. 트로트계 마돈나, 트로트계 마이클. 아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아 죄송한데. 아 전문가예요. 좀만. 아니 좀만 드리퍼. 아 근데 이게 또 민호 씨한테 이런 거 붙이려면 물어봐야겠네.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오늘 이제 트로트 선후배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네. 장민호 씨께서 훈훈한 미담을 아 무슨 미담을 가지고 있어요?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제 트로트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저희 같은 신인은 유명한 선배님들 그 뜬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요. 아. 그래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날 제가 다 함께 차차차를 혼자 신나게 했어요. 네. 그래 끝나고 무대를 딱 내려오는데 서른도 선배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와,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결례인 거죠. 네, 완전 결례고. 진짜 이제 죽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네. 본의 아니게. 네.
녹화 끝나고 이제 후배님 차량으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차 차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랬더니 야 뭐 내 노래 불러주는데 고맙지 뭐 이러더라고요. 대인배시네 대인배시. 네, 그래서 그날 안 하셨어. 그날 그 노래를 안 하셨고. 아 이런 거를 그 대인 방송에서 하면 진짜 너무 호응 좋을 것 같아요. 감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프로티게 대인배. 예. 앞으로 참가하겠습니다. 원활해지고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서른도 씨 저희가 이 저 닉네임을 트롯계의 대인배. 이름도 바꾸세요. 대인배티비. 예.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더 이상 이제 트로트가 어르신들만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시죠? 김현자 씨 그 아무로 파티는 네네.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수능 금지곡이라는 건 그만큼 히트했다는 얘기예요. 어린 친구들. 이게 왜냐면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그 반복적인 그 후렴구가 떠올라가지고 네. 영어 듣기를 들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로 파티 계속 떠오르는 거. 안 들려 그래서 영어. 예. 좋은 노래들 굉장히 많은데 네. 아무로 파티가 1등이 돼서 정말 영광이죠. 네. 아니 그 유치원생 팬들도 많다고요. 네. 네. 다들 애기들도 아. 저를 몰라요. 네. 저를 모르고 아무로 파티를 아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보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옷 입고 나가면은 네. 이제 엄마들이 알려주겠죠. 네. 아무로 파티 이모야 네. 이모야. 아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로 파티 네, 사인해달라는. 아 아무로 파티. 애기들이 네. 아무로 파티 되게 좋아해요. 네. 김연자라기보다는 네. 아무로 파티를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음악은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맞아요. 예. 아니 요즘에 전국 행사장을 휩쓰시느라고 몸이 열 개라도 지금 아, 진짜 너무 아프시잖아요. 어떠세요? 애기 오는데 하루 한 번 한 40분 잤어요. 아유, 피곤해라. 어제도 행사를 네.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어제? 하나 했는데 늦게 해가지고요. 하나 했는데 좀 시간만 열었어도 이제. 오늘은 세 개 해야 되지만. 아이고. 오늘 세 개. 네. 아유. 여기 하나하고 보령하고 그다음에 보령 강주. 강주. 근데 보령에서 강주까지 한 시간 만에 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사 그 사이에 간격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이게 사고 위험도 좀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리해서 비싼 잡고 왔네요. 아니 여기 이제 스케줄이 벌써 김현자 씨가 10월까지 다 지쳤대요. 네. 진짜? 네. 다인 씨는 몇 월까지 네.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12월. 아 거짓말. 약간 좀 배틀 붙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12월 말까지? 네. 12월. 아, 그럼 올해는 끝났네? 네, 그래서 거의 못 잡아요. 아, 이게 진짜 그럴만하신 게 워낙 핫하시니까. 민호 씨는 어떠세요? 민호 씨도. 저도 이제 9월 달까지는. 괜찮네. 아, 우리 저 서른도 씨는 어떻습니까? 한가 아닌가? 아니, 솔직히 바쁘시네요. 개인 방송 하셔야죠. 요걸 담아주세요. 개인 방송에 요런 걸 담아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그럼 컨텐츠 만들고 자꾸 눌러달라고 그러지. 계속 톡톡 눌러달라고. 자, 우리 저 대인배TV. 대인배TV. 서른도의 인배TV. 서희 대인배TV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김현자 씨께서 이게 기름값이 엄청나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 밴을 타고 다니니까. 60만 원? 네. 아, 보통 이런 거 저런 거 빼놓고 한 1000만 원 넘게 기름값이 네. 든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거는. 그 사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름값 많이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희도 밴을 타기 때문에. 밴은 타이가 굴러갈 때 그냥 동전을 부르르 쏙. 그러니까 이게 창밖으로 거의 이게 막 동전을 더 담아주시죠. 왜냐면 기름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희는 밴을 이용함으로 해서 훨씬 절약이 돼요. 왜요? 왜냐하면 가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코디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매니저 등등 해서 같이 가는데 오히려 그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와요. 아니 그 실제로 왜 이제 그 차량을 타시냐고 이제 여쭤보면 사실 이제 그 안이 공간이 넓으니까 네. 옷 갈아입기도 편하시고 그렇죠. 수납 공간이 또 많고 그리고 어디 대기실이 좋고. 없잖아요. 맞아요. 행사장이.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연예인들은 아까도 말씀 보령에서 그 광주까지 한 시간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단단한 차를 타는 거예요. 너무 다 아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아 그래?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개인 방송 개인 방송에서도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단단하니까 개인을 자른 이유를 연예인이 수출이 많다. 아, 저기 단단하니까. 아, 제가 은도 씨 엄청나게 말씀 잘하시니까. 아,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오늘은 너무 보이시는. 이 네 분한테 못 받아. 여러분 독감 세계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오늘 네 분 작정했죠? 아니,
좋아하셨어요? 저는 오늘 서른도 씨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토크가 망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선배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기색도 안 하시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아니 송가인 씨도 미스트롯 이후에 신데렐라가 되셨잖아요. 진짜 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팬카페가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을 때는 한 14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만 5천 명. 혹시 팬카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게인이라고. 왜 어게인이에요? 다시 보고 싶다, 뭐 다시 듣고 싶다라는 뜻으로. 게인은 또 가인으로. 또 가인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팬분들이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이름 참 잘 지어주셨네. 송가인 어게인 참 맞네요, 맞네요. 제가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송가인 씨가 딱 오니까 팬분들이 딱 이렇게 바르게 해주세요. 어머,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스텝 복장 그걸 다 하고 하시고. 그 봉 들고 대단하시네. 우정기 차고 모자 쓰시고 이렇게 가이드를 다 행사장까지 또 네 주차할 공간까지 다 주차 공간까지 네, 미리 가서 사전 답사까지 다 어머머. 해주시고 야. 아니 그럼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빠 아버지 나이대 아니 어린 팬들도 있잖아요 20대 팬들은 또 그 아이돌만 찍는 날 그 대포 카메라 야 대포를 들고 다니 네 그런 이렇게 막 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이렇게 찍어요 야, 이거 아이돌들만 있다는 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그 행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네, 예전에는 한 달에 그냥 두세 번 있었어요. 정도? 네,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쉴 수 있어요. 와. 출연료도 뭐 한 10개 이상 올랐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 신인 시절에 워낙 못 받았기 때문에 진짜 차비만 받고 다녔었기 때문에. 지금. 아, 참, 너무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잘 됐습니다. 아니, 그 말랑 제가 다 뿌듯하네요. 아니 부모님께 용돈도 팍팍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겠죠. 아, 지금 콘서트 비용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니까 주말마다 들어오니까 사실 엄마 아빠한테 다 드리고 싶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목돈 생기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항상 미소가. 가만 있어도 뭐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참 저 뿌듯하고 예, 그렇게 또 고생 끝에 이렇게 또 잘 되시니까 네. 미스터 상금도 다 부모님들이었어요. 네, 엄마 통장으로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냥 바로. 네. 아 조금도 안 쓰시고요. 네. 아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이 그 왜 나한테 주냐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시더라고요. 잘 썼다. 아, 네. 와 네. 송가인 씨 팬분들 진짜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혹시라도 송가인 씨 집이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집 지키라고 진돗개도 선물해 주셨어요? 네. 어머머. 강아지 한 마리를, 새끼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어머머.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님분들 오시면 강아지가 또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송백구라고. 송백구. 아빠가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엄마 성을 따가지고. 아. 네. 그래서 얼마 전 또 그 고양이 새끼가 네.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네. 아빠가 또 이름을 조나비라고 지었더라고요. 조나비? 어감이 좀 그래서 조나비. 아니 그래도 진짜 아버님 사실 송백구 조나비로. 예. 예. 아, 송가인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지금도 현재도 하고 계시죠? 네네 오늘 그래서 녹화 끝나고 콘서트. 아 바로 또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아, 목포도 있고 목포. 서울 앵콜 공연도 있고 이제 해외 투어. 해외요? 네. 어디 어디? 미국. 아~ 미국도 뉴욕. 도시마다 갈 거 아니에요, 미국. 네, 뉴욕이랑 마지막에는 하와이도 가는 거예요. 하와이도 가는 거예요. 하와이? 야 겸사겸사 공연도 하시고 좀 뭐 구경도 하시고 좋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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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호 씨도 만만치 않은 팬덤 갖고 있는 게 이제 부채 부대를. 어이, 뭡니까, 부채 부대가? 저도. 여기 지금. 어머! 뭐야? 장민호 해가지고. 부채 들고 계시네. 부채 이름을. 어머니들은 충성도가 어마어마해. 대단하시죠? 네. 그냥 부채를 사다가 작가님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그린 정성을 담은 부채로 응원을 해줘야 제가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아, 마음에 넣고. 네. 그냥 부채가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장민호 씨 어머니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받는 선물도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 저 진짜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로 그날 이동할 때 먹어야 될 양의 도시락을 다 포장해서 주시고 대박. 생일 때는 직접 집에서 상이랑 의자랑 갖고 오셔서 차 앞에서 집에 있는 상을 가져온다고요? 집에 있는 상이랑 의자랑 갖고 오셔서 차 앞에서
급하게 미역국 끓인 거를 어머. 축하를 어머. 해주시고. 와. 야, 진짜 이게 대박이다. 가족이야, 가족. 아니, 집에서 상을. 야, 진짜 가족인가? 네. 아니, 혹시 막 사이 삼고 싶다고 막 이렇게 그러겠지. 소개팅 제안 같은 건 안 해주세요? 정말 많죠.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노 씨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나 어때? 아, 이제 토크가 재밌으시다. 토크가 예상치도 못했다고. 아, 이거 예상치도 못했다고. 아니, 사위가 아니라 나 어때? 갑자기. 미로 씨 토크가 좋은데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너무 냉정하다. 아니, 그분은 약간 이제 그 장난을 치신 거죠?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되게 너무 진심으로 그럼 나는 어때? 그러는 거예요. 아, 농담이셨겠죠. 예,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또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예전에 박성 씨는 나중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었는데. 토크가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아, 재밌네요. 아니, 그 장민호 씨도 행사를 종횡무진 하시는데 이게 좀 행사를 하루에 뭐 어마어마하게 하시나 봐요? 한 달에 스케줄을 봤더니 네. 바쁜 달에는 한 7, 80개 정도를 하더라고요. 아, 한 달에 30일인데 7, 80개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개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라디오 같은 거를 미리 녹음을 다 뜨고 청주, 천안, 뭐 이렇게 충청도 갔다가 전라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또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네. 저를 근처 SRT나 KTX에 내려줘요. 그러면 저는 혼자 KTX를 타고 뭐 이런 광명이나 어디에 내리면 다른 매니저가 기다리고 그리고 빠르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인천 뭐 연남부도다 그러면 얼른 빨리 연남부도 가면 야. 그 매니저가 와서 저를 픽업하고 다시 집으로 가. 와. 다른 매니저가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진짜 이게 네.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행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행사가 이렇게 많나요? 알려지지 않은 행사가 되게 많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축제들이 있습니까? 뭐 인제 바퀴 축제. 바퀴가 뭐예요?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퀴가 뭐예요? 그냥 바퀴에 관련된 거. 뭐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 모든 바퀴와 관련된. 네네. 그럼 관련된 멘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모든 관련 정보를 알아다가 이제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피곤하니까. 네. 아, 왜냐면 정보만,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릴 때 있으니까 가끔 대전인데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올라가기 전에 행사 명이랑 지역이 헷갈린다 그러면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흘리는 것처럼. 좀, 미로 씨도 좀 너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알아, 무조건 알죠. 아니요, 잘 몰라요.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뭘 대충 해. 약간 얼마나 되는데. 예, 대충 잘하셨습니다. 저도 만약에 축제 이름이 길거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의가 없는 게 아니고 가끔 깜빡하고 이게 여기가 피곤하니까 너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네. 예. 진짜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예. 바퀴 축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어떻게 어떠신 거예요? 진짜 지금 죄송한데 죄송한 일이죠. 지금 아마 바퀴 축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몰라. 그래서 바퀴 축제가 조금 멘트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발력,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야 될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드려요. 지금 생각할 시간 벌지 마시고, 바퀴 축제에 좀 오셨을 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인생은 두 바퀴다. 어떠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힘겨울 때는 바퀴처럼 여러분 힘을 내서 뭐 나가자. 이런 인생은 두 바퀴다가 무슨 말이야? 아니, 두 바퀴, 한 바퀴로 갈 수 있나요? 예. 두 바퀴잖아요. 한 바퀴 그 페달 있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도 두 바퀴죠. 예, 한 바지 자전거. 외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안 들리는데. 아, 좀 저. 안 들리는데. 저번에 대박인 게. 대박인 게. 헬멧인데. 뭐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는. 와, 저는 진짜 대박인 게 보통은 해도 전화, 형이나 이렇게 인데 외발 자전거 조용히 가 있어요. 외발 자전거라고. 조용히.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속 시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이거 좋았어요. 아니, 개인비 TV도 그렇지. 근데 왜냐면 이런 거에 열광하세요, 요즘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구독 눌러달래. 구독 눌러달래. 아니, 근데 이런 거에 열광해요. 왜냐면 이거 짤로 좋았어요. 그럼요. 약간 답답할 때.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좋았어요. 야,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혹시 서른도 씨는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사가 좀 있어요? 저희도 많죠. 저희가 이제 울릉도라는 곳을 하루 녹화를 하러 갔는데 진짜 아침 비 오고 저녁에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래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12일간을 묵겠었어요. 12일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예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고 막 이러니까 배가 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술집으로 다 모여야 되네요. 네. 근데 내가 온 줄 이제 정부로 알고 출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행사가? 네, 우리는 호주에 돈 다 떨어졌는데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예, 고립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도동저동을 그 눈길을 그리면서 그때 같이 갔던 PD 선생은 이제 졸지의 매니저가 돼서 가방을 들고 이제 행사를 하셨어요. 행사를 했죠. 근데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당장 지금 뭐 여관비도 몰릴 판인데. 그때는 카드가 없었어요. 아, 현찰.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 그런데 현찰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한 군데 가니까 돈이 없다고 바둑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둑판은요? 원래 울릉도 바둑판이 굉장히 알아. 최고야, 최고. 아, 그 나무. 예,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아, 이런 거. 네. 왜냐면 좋은 나무니까. 네. 아, 예. 아쉬운 대로, 야, 이것도 도이 되겠다 해서 받았죠. 예. 그걸 들고 도동저동을 넘어온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 눈길을. PD가 들었겠네? 아, 같이 들었죠. 아, 교대로. 아, 교대로. 네, 그래서 신비. 아, 나중에 나올 때 받아가면 안 돼요? 미리 받아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 안 지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방에 두고 할 일 없으면 매일 오목만 뜨면 그 오목만. 바둑은 오래 걸리거든요. 와, 지금 페인베팀의 구독자 수 엄청 많아요, 지금. 부담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올 때 도저히 못 가져오겠더라고. 그래서 그 제가 그. 놓고 오셨어요? 주인 데리고 왔는데. 오목만 두시다가 두고 오시고 두고 왔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요. 와. 네. 성광 씨는 수많은 행사 중에 특별히 네. 좋아하는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한우축제. 왜요? 왜? 소고기를 또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바로 주시죠. 또 이렇게 네. 행사 전이나 후에 또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한 박스씩 주시더라고요. 아, 저 한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아니 네. 행성 또 가면 또 멘트가 좀 이렇게 달라지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네. 한우만 드시고 사셔서 그런지 네. 응원 소리도 힘차시다고 힘차시다고 이렇게 네. 멘트를 해주시면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해주시고 네. 육식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돼지고기도 좋아하시나요? 네. 고기를 먹어야 좀 힘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힘을 쓰시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노래를 못 들었어요. 가수분들 중에서도 식사를 하시고 무대에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고 공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인 씨는 좀 드시고 올라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먹으면 그냥 끝나고. 아,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아, 그런데 보통 먹고 올라가야 돼요. 선도신 먹고? 네, 먹고 올라가야 돼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밥을 먹고 올라가면 무대 끝나고 내려오면 배가 꺼져 있어요, 정말. 에너지 소비를 다. 그만큼 노래하는 게 힘들어요. 김현수 씨는 어때요? 식사를 하고 올라가세요? 아니면? 저는 절대 못 먹어요. 호흡을 못 해요. 기억력도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먹고 가면? 네네네. 좀 빈속에 좀 하시는. 장민호 씨는 어떠세요? 좀 식사하고 올라가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공연이랑 녹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연 때는 먹고 올라가요. 공연 때는 제가 워낙에 이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많아서. 먹고 올라가는데 녹음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이 배가 부르면 좀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공곡, 공연 때는 목. 장민호 씨는 뭐 무대 난입한 아버님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하다 보면은 엄청난 일이 많아요. 네.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무대처럼 어떤 그런 경비 이런 시스템, 경호 시스템을 막 강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무대에서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객이 계단이 한 다섯 개 정도면 한 세 칸 정도는 올라오겠죠. 세 칸 정도는 올라오게 된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어떤 어머니가 올라와서 무대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카메라로 얼굴 이렇게 찍고 있는 분도 있고요. 노래하는데 앞에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뽀뽀하는 척 이렇게 왔다가 진짜 뽀뽀하고 가는 사람. 어머머머. 그다음에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신나서 이제 메들리를 했대요. 근데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돼 아버님이 한 세 칸 정도 올라오셨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좀 부르고 싶은 어떤 그런 걸 입을 뻐글뻐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을 하다가 사랑하기 그러면 보통 하이라이트 예. 딱 좀 이렇게 보통 나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돌려 주잖아요 마이크를. 그렇죠. 보통은 근데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뺏어 가더니. 예. 도망도 아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일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네.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잡으러 다니고 저도 모르게. 아. 네. 근데 못 잡았어요. 너무 빨라서. 아, 그렇게 빠르세요? 그래서 2절 하는 내내 본인이 다 불렀어요. 2절. 와.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노래를 아. 너무 잘해요. 아, 잘하세요. 야. 하시네. 네. 이렇게 객석에 돌아다니면 막 힙부 때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드레스를 잡 붙잡는 사람도 있고, 드레스를 아예 잡고 이렇게 만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 다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프닝이 있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송가연 씨. 저는 며칠 전에 물베랑 맞아가지고 술 취하셨던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물을 막 갖다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 어머, 지나갔어요. 어머. 아니, 민호 씨, 무대 오르기 전에 꼭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아, 네. 제가 처음에 트로트 할 때 엄청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긴장도 많이 되고 아이돌이랑 너무 틀리게 이 수트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면 막 뭔가 저를 딱 가다듬어 놓고 있어서 너무 어떻게 한다는 게 지퍼를 열고 이제 무대에 갔어요. 근데 느낌상 그냥 뭐 바람이 선선히 분다 이 정도였지 네. 그걸 연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고 딱 내려왔는데 이제 팬분 중에 한 명이 그냥 지나가면서 왕자님 지퍼 열렸어요 그런 거예요. 왕자님. 팬들이 이제 왕자님이라고 저를 부르는데 어느 정도 열린 게 아니라 완전 다 열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 이건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버릇이 이제 트라우마가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꼭 한번 이렇게 채고 올라가요. 이렇게 채고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주사기분하게 안 해도 돼요. 아니, 동작이. 예, 뭔지 압니다. 오늘 보란 얘기 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채는 동작을.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 여기를, 예. 여기를. 근데 끝을 무대, 한번 꼭. 예, 무대 뒤에서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 저는 무대 뒤에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나온 모든 영상이 다 무대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채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걸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영상들을 보니까 다 여기에 손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그러거든요. 네. 아직도 막 이거 늘상 이런 거.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는 모습 보면 너무 분주해요. 본인만의 그 습관들이 좀 있어요. 네. 본인만의 습관들이 좀 있어요. 그 김연자 씨는 좀 해외 공연도 좀 많이 다니시는데 베트남 공연을 좀 잊으실 수가 없다고요. 네, 베트남에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은 지 2년째 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저는 그 나라 원어를 배워서 노래를 배우거든 저기 하거든 인사 대신에 인사말을 못하니까 이게 프랑스하면 브로로 이제 샹송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노래를 불렀는데 한 소절 부르니까 박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면 현지어로 하시니까 베트남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박수가 안 나올 때 나오니까 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난 대로 또 이어서 했죠. 왜냐면 갑작스럽게 너무 호응을 해주시니까. 대단하시네요. 그 나라 현지어로 그러면 다 공부를 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참 저 굉장히 진짜 감동이죠, 감동. 네. 서른도 씨는 북한에서 먹히는 얼굴이라는 또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장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그럼 딴 데 보고 이야기 왜 절 보고 그렇게. 아니, 그 북한 공연을 갔다가 좀 난리가 아니었다고. 보시다시피 그래요.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요 이야기는 이제 설피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연을 갔는데 유독 제에게 이렇게 여성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고려호텔 가면 지하에 가면 슈퍼가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그분들이 딱딱하고 굉장히 나는 적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나가면 선도 선생님 와보시라 가면 사과도 이렇게 싹 주고 그래서 내가 공연 전날 이렇게 중앙당 간부 되는 분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앉아 좀 저를 한 5분을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다 보여줘. 선도 선생님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당신이 너무 잘생겼어. 이게 진짜입니까? 너무 진짜예요. 진짜예요? 신문 났잖아요. 신문 났어요. 신문 뭐가 나?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진짜 북한에 북한 기사에 신문에 있어요. 조용필보다 인기 많은 가수.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외처를 이렇게 여자분들이 선호하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중앙당 간부처럼 생겼다고. 남측에서 온 배우가 자기들이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중앙당 간부 같은 스타일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가 북한 가수 사상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가수가 제가 처음입니다. 사상적으로 문제를 안 선생님, 그 북한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아, 저희가 이제 그 정주영 선생 체육관 개관을 할 때 도라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안내원들이라고 해서 저 연예인들이 이렇게 함께 다녀요. 일종의 감시조들이죠. 감시조. 감시조.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지영 선생의 향수란 가사를 보고 있었어요. 저 선생님, 그거 보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니까 음이 가사가 아름다워서 보고 있다니까. 저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래. 그럼 나는 이제 죽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판을 보고 있는데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어려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 난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왜 웁니까? 내가 그래서 막내 아들인데 어머니 임종을 멋지게 보신 거예요. 이 가사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나셔가지고.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나보고 죄송하지만 형님으로 모시도 나갔습니까? 진짜. 네. 동생 하자고. 그래서 나하고 이제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북한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다 가는데 특종감이 없는 거야. 근데 마침 우리가 그 냉면을 먹고 있는데 바깥에 보니까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 들놀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오셔서 저 특종 좀 삼게.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을 때. 저거 좀 가서 취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근데 일단 안내원한테 물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 동생 삼아 친구가 우리 안내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래 지금 우리가 좀 특종을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시간 좀 내도 되겠냐 하니까 빨래 찍으시라. 이야. 동생 덕분 거죠? 의형제네, 의형제.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크 달고 나가는 게 지금 전국에 남한까지 생방송 이어졌었어요. 이야, 특종이네, 진짜.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아주 좋은 그 후배를 하나 만난. 그리우시겠네. 네, 저한테 그래서. 보고 싶으시겠네. 형님, 그저 통일이 되면 꼭 만납시다. 제가 통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본 말씀이긴 한데 원래 질문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원래 질문은 이제 북한에서도 난리. 근데 뭐, 저. 남남북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저 북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렇죠. 남남북녀죠. 아니, 근데 행사장 무대를 다들 찢어놓는 분들로 유명한데, 각자 이 분위기 막 띄우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서른도시도 좀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지. 약간 잠잠하고 그런 거. 우선 그 무대 서는 사람들은 인사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 관객들을 확 끌어모으려면 이분들이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노래 딱 끝나고 박사도 딱 나면 우선 그래요. 제가 37년 노래하면서 이런 환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그 멘트를 행사장 만나서 그러면 박수가 더 커지죠. 하죠. 네. 두 번째는 초대된 가수를 보면 그 관객의 수준을 말할 필요가 없다. 기분 좋아지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가 초청되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저도 자부심이 생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박수친 여러분, 자자성성 되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박수 나오네. 이런 데 박수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조금 얘기 나온 김에 좀 뒤에 무대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민호 씨 트로트도 하나 좀 해주세요. 트로트요? 민호 씨 노래도 한번 우리 저 민호 씨 한번 또 봐야죠. 네. 우리 그 트로트의 BTS 우리 장민호 씨. 아이돌의 송민호, 야구선수 강민호, 영화배우 이민호, 그리고 트로트 가수 장민호. 오늘은 트로트계의 너무 웃긴다. BTS니만큼 진짜 BTS 노래 세 곡을 짧게 듣고 왔습니다. 삼촌 아미로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삼촌 아미 신선하네. 진짜.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가난 척할 수가 있었어. 파이크 널 위해
I'm so sick of this faking love, faking love, faking love. 자, 다 같이 fake love. I'm so sorry but it's faking love, faking love, faking love.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Fire! 아니, 나는 근데 이게 약간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서로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혹시 송가인 씨 뭐 김연자 씨 노래, 혹시... 노래 뭐 부르셨었어요, 네. 옛날에? 저는 선생님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네. 아, 그러면 뭐, 하나만. 그, 정말 보죠. 진정인가요라는 선생님 노래가 있어요. 진정인가요? 네. 아, 진정인가요? 진정이요. 아, 그러면 진정인가요? 진정인가요가 가인이 때문에 지금 다시 불붙고 있어요. 역주행을 진짜. 역주행하고 있어요. 와, 재밌다. 아, 그럼 진정인가요? 조금만. 네. 잊어달라 그 말이 진정인가요? 돌아서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와, 정말 잘한다. 아니, 저기 이제 미스트롯에서 왔었어요. 네. 연자 씨 노래를 후배들이 부르니까 좀 봐달라고. 어.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인이가 이제 진정이가를 불렀는데, 할 말이 없어요. 퍼펙트로 자기 야. 걸로 딱 만들어 와가지고. 아, 대동강 좋잖아. 그냥 그거 한번 듣고 싶었는데. 대동강. 그럴까요? 아, 송라인 씨 한 소절만. 아니, 한 소절만 좀 해주세요. 좀, 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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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를 대동강 나 변함없이 잘 있느냐. 한 말은 대동강 아 한 말은 대동강 아. 야, 여기 와. 전율이 왔다, 전율이. 아, 대동강. 저 김민혜 선생님께서 딱 인정을 해. 아. 그래서 10분 내로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10분 내로. 좀만 해주세요. 10분 내로.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서 10분 예.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드립니다. 아니,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 요 마이크도 요 하나예요, 하나. 아, 10분 내로. 이것도 아, 10분 내로. 아, 10분 내로. 야, 어떻게 하세요. 10분 내로. 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김연자! 김연자! 연자 누나! 연자 누나! 아, 앉아서도 이걸 하시네. 아니, 근데 이게 무릎 찌를 뻔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네. 마이크도 이것도 이 모든 하나예요. 김연자 씨하고 여기 하나 한일체가 돼서 제가 이걸로 조정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로 누가 강약을 조절하시는 거죠? 네네 리듬도 타면서 발성이 있어. 아 근데 이게 네. 마치 안무 같았어요 저는. 와. 그냥이 아니고 여기 그 좀 약속을 정해놓듯이 네. 이게 일종의 버릇일 수도 있고 아, 또 나이가 바짝 붙인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각자 다 다르죠.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운도 씨는 교과서에 정바자로 딱
저 죄송한데 제가 저 수은등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수은등 한번 급식해. 고기라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또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수은등. 아, 웃지 마. 아저 너무 팬이에요. 아, 왜 그래? 아, 김윤정 씨 너무 팬이에요, 제가. 아, 수은등 좀 듣자. 아, 해주세요, 수은등. 아, 무대에서도 이런 무게 뜻으로도 안 되잖아. 아니, 아모르 파티도 솔직히 해서 유재석 씨가 유명해주신 거예요. 아,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김윤재 씨 노래를. 아, 정말 해주세요. 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니, 수은등, 수은등. 네, 수은등. 알겠습니다. 네, 안 웃을게요. 웃지 마세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아, 수은등 불빛 아래 이 발길을 줄 몰라. 와, 진짜. 와. 아, 너무 좋아. 아니, 사실 그 네 분이 창법도 참 그 개성이 넘치시는데, 김연자 씨가 밀당하듯이 노래를 좀 하신다고요? 서른도 씨는 정박자로 부르면 전 정박자로 안 불러요. 그냥 필대로. 이제 수은등도 그렇잖아요. 어스름 저녁 길에. 하나도 원래는 어스름 저녁 길에 하나도 이게 정답인데. 이거거든요. 예. 메트로놈 치듯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예. 약간 밀고 땡기고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그 노래가 듣기에는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간다 그럴까요? 맛이 있죠. 아, 맛이 있어요. 무대마다 수은등이 다르겠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객석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죠. 심하게 땡기고 그러면 막 몰아서 하기도 하고. 막 네, 몰아서 하기도 막 그러고. 늘려서 하기도 하고 아~ 막 그래요. 아~ 또 우리 김현자 선배님은 그 맷돌 창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 맷돌 창법이 슬픈 사연이 있습니까? 맷돌 창법이라기보다 이 막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는 20년 전쯤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름 막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그래서 아, 내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마이크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네, 목소리는 저는 내고 싶은데. 아, 귀를 막으니까. 네, 귀를 막으시니까, 아, 뛰자. 아,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발생.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 이제 그 서른도 창법이 정반대라고 아까 계속 교과서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교과서세요. 저는 네. 이제. 마이크 끄시잖아요. 튕겨요. 네. 튕겨요? 아, 튕긴다. 네. 튕겨요. 그러니까. 샹아이 샹, 샹아이 샹. 그러니까 첫 소리가 샹아이요? 원래 샹아이에요. 샹아이, 샹아이. 예를 들자면 그 노래를. 아, 좀 튕긴다. 이런 사람들 노래가 그냥 샹아이 샹아이. 그쵸, 그쵸. 샹아이 샹아이. 이러면 나는 샹아이 샹아이. 이렇게 튕긴 노래를 튕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어떤 가사를 좀 더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 그죠? 그 다음에, 사랑스런 아~ 누이가 있어요. 이렇게 발음을 조금 강하게 하면서 던져줍니다. 아~ 가수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법이 다 달라요. 이제, 나훈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꺾기를 주로 많이 하죠. 네.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네.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저 근데 얼굴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예, 본선이 엄청 떨렸어요. 말 없이 돌려보내고 이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올 때는 고개만 들어가고 이게 안 꺾여요. 아, 이거 콘텐츠가 좋네요. 이게 안 되면 트로트 강의 같은 거. 아니, 이거 강의도 좋은, 그거 네, 올려주세요. 콘텐츠, 유튜브에. 트로트. 네. 오늘 뭐 데이비티비 회의하는 날이에요. 데이비티비. 거기 좀 올려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기억이 나 다 하실 그 다음에 이제 남진 선배는. 아, 너무 웃긴다. 그래, 밀어요. 아, 어떻게 해요? 밀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의 서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아, 맞다, 맞다. 이슬이 아름다워. 그때의 사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그 다음 게 첫째를 남진 선생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할 땐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 이제 남진 선생님은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밀겠죠. 아~ 나훈아 선배님이 한다면? 어차피 어차피 서른도 아니에요? 서른도 잖아요. 서른도 잖아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달라. 나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아~ 필요할 때만 넣어. 나훈아 선배님이 하니까 다르다.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이때 맞더라고. 아, 이게 선곡. 나훈아 선배는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사랑을. 무슨 뭐 움직이는 거죠? 아, 나는 운도형 팬이야. 성가연 씨는 한설인 창법으로 국민 대통합을 시키셨는데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한설인 창법 노하우.